제하 원더씨 원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뭐 할 거냐면요, 휴가 계획이 이제 잡혔어요. 7월 29일부터 휴가를 제가 가거든요. 호캉스 하러 여수로 간답니다. 호텔에만 있더라도 그래도 휴가니까 예쁜 바캉스 옷을 사야 되겠죠, 체리들? 그죠? 쇼핑할 이유가 또 생겨버렸지 뭐예요. 일하다가 잠깐 예약이 없는 틈을 타서 되게 빠르게 사무실로 도망을 왔습니다. 그래서 사무실에서 땡땡이 치고 있어요, 저 지금. 땡땡이 치면서 제가 이제 쇼핑을 할 겁니다. 플래시 보면 일 안 하고 가서 쇼핑하고 막 이러면서 혼낼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만만의 준비를 해왔습니다. 짜잔! 원래 나나콘 그 옥수수 스낵 있잖아요. 그게 먹고 싶었는데 안 팔더라고요. 그래서 고구마형 까자까지 사가지고 만만의 쇼핑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. 아시겠죠? 제일 처음 봐야 될 때가 어딜까요? H&M이죠. 이번에는 원피스 위주로 볼 거예요. 바캉스 룩이니까요. 와, 또 70% 세일하네. 여성 들어가세요, 여성. 신상품 들어가시면 됩니다.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서 마스크를 벗고 있어요. 팔이 약간 긴 드레스 말고 퍼프 뭐 이런 거 말고 지금 약간 신상 많이 안 나온 느낌인데 우리 지금. 이거 이제 이거 입으면 또 브래시 또 벗고 다니지 왜?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만한. 에이라인 코튼 드레스 이런 게 이제 휴가 때 좀 좋아요. 편하고 뒤에도 이렇게 편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 노브라로 입기도 완전 나이스네. 토피 아니면 완전 하이트거든요. 나 7,7 맞아가지고 하이트네. 감당이 안 될 텐데. 근데 이 그린이 너무 별로야. 일단 하트표. 귀걸이 뭔데? 왜 이렇게 귀여운데? 미쳤나보다. 포도야, 포도. 진짜 귀엽네. 비즈로 돼가지고. 진짜 예쁘다. 주가. 분명히 원피스 산다고 했는데, 맞죠? 나 분명히 원피스 산다고 했는데. 첫 번째 담은 게 귀걸이네. 이거 약간 리본 묶어서 이 라인이네. 이거 귀엽다. 한번 보자. 크레이프 저지 소재를. 쓰는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다. 폴리. 안감 있고, 겉감 있고. 근데 요런 애들은 허리 라인이 없잖아요. 그냥 퉁 진짜 A로 쭉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A로 떨어지는 라인이니까 허리가 없어서 어깨나 이런 데를 다 드러냈지만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은 있을 거거든요. 그런 부해 보이는 느낌이 싫으시면 요런 애들은 사시면 안 돼요. 근데 저는 휴가철이니까 좀 시원하게 약간 노브라로 다니면 좀 편할 법한 아이들을 사고 싶거든요. 라지가 제일 크대. 일단 둘 다 담아보고. 둘 다 살 건 아닌데 일단 둘 다 담아서 나중에 고를 때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어요. 그리고 약간 저런 애들을 좀 보여주보이소. 디테일들을 잘 보고 사야 돼요, 체리들. 인터넷으로 살 때는. 리오생 블렌든 드레스. 어깨 날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별로일 것 같아요. 오, 근데 사이즈 있으니까 한번 사볼까? 신제품부터 보면 좋은 게 신제품은 그냥 새로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니까 그게 좀 보기가 좀 좋아요. 이 말인 즉슨 내가 원피스를 사러 들어왔지만 이것저것 보고 예쁜 게 있으면 다른 것도 사겠다 라는 말이죠. 아, 체리들, 체리들은 여름휴가 어디 가세요? 계획 잡으신 분들 계신가요? 주변의 친구들은 서울을 간다, 뭐 제주도는 또 많이 모일까 봐 또 안 간다는 친구들도 있고, 뭐 그래도 제주도 간다는 친구도 있고, 부산 온다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. 조금 가벼운 느낌의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가볍한 느낌이 없네요. 와, 패딩 나오는데? 웬일? 왜 이러는 거? 왜 벌써 패딩 만들지? 니트나 뭐 가디건까지는 이해하겠는데 패딩은 좀 오반 아닌가? 이렇게 빠르게 시작한다고? 알파 케이스도 봐라 여기. 진짜 없는 게 없네. 체리 목걸이다. 아, 속는 셈 치고 체리 목걸이를 하나 사봐. 목걸이는 하도 실패. 저번에 완전 실패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기억이 귀엽다. 아, 원 사이즈. 일단 담아놓고. 진짜 나가봐야 되겠다. 이게 안 되겠다. 원피스 드레스. 이제 신상품에서 나와서 드레스를 봤어요.
약간 신상품에서 봤던 드레스가 많죠? 이런 건 아까 신상품에서 안 보였었는데 이런 되게 편층돼 있는 옷은 여름에 확실히 입기가 좋으니까 한번 진짜 여름에 가볍게 하나 툭 입으면 되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캉스 룩이랑도 안 맞고 라지밖에 없으니까 패스. 지금 몰래 쇼핑하는 거니까 또 누가 오는 줄 알고 쫄았어. 브렛은 지금 학원에 있거든요. 갑자기 감이 오지 않겠지? 학원에 저 아직 엄마 보고 있어요. 이거 저번에 봤던 거다. 2만 얼마라서 되게 싸긴 한데 입었을 때 엄청 예쁘지 않을 것 같아. 다문 느낌으로 만들어진 거 같긴 한데 느낌이. 언니가 말랐으니까 예쁘지. 지금 아 이건 아니야. 저는 싸도 좀 그래요. 기장감이 종아리가 좀 굵은 많이 굵은 편이라서 종아리가 드러나는 옷은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래서 기장이 저한테 짧아서 패스. 이것도 그냥 하나 툭 입는 것 같아요. 면 소재고 그래도 뭔가 툭 그냥 하나 걸쳤지만 꾸안꾸 같은 느낌. 꾸민 듯 안 꾸민 듯 툭 하나 걸쳤지만 대충 원피스만 하나 걸친 것 같지만 그 뭔가 핏이 좀 살아있는 그런 걸 사고 싶은 거죠 제가. 귀여워. 내 스타일. 일단 체리들 좀 귀여운 아이를 발견했고요. 제가 여기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끈 조절해가지고 조금 밑으로 내려서 한 요정도 오게끔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색깔이 노란색보다는 흰색의 도트가 더 예쁠 것 같아요. 사이즈 아즈가 제일 큰가? 아즈가 제일 큰 것 같아. 가만 마음에 드는 게 하나씩 나와줘야지 좀 사람이 쇼핑할 맛이 나지. 저 좀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. 나 지금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. 네, 여보세요? 브레스는 그냥 의심 없어. 그냥 학원 뭐 얘기하려고 전화했나봐요. 다행이다. 이런 거 좋아. 있다. 이렇게 조금 패턴이 화려한 이런 거 좋아요, 전. 근데 이런 딱 기본 텍스처 맥시 드레스. 예뻐. 엠보싱이 있다고 해야 되나? 홀리인데 이렇게 약간 엠보 느낌이 있는 홀리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그런 소재입니다. 일단 추가. 핑크 지브라도 귀엽다잉. 주황색은 그냥 기본 소재만 좀 다른 주황색이고 저 주황색이 별로 안 받아서 핑크 지브라냐 아니면 아까 전에 저렇게 화려한 아이냐 둘 다 예쁘긴 예쁘다잉. 추가 핑크 지브라도 일단 한번 달아봤어요. 귀엽다잉. 기장이 좀 어중간하다. 그죠 체리들. 코튼 소재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기장이 너무 어중간하네요. 오 이거 지금 데님이거든요. 데님 드레스 맥시야. 그것도 XX 스몰은 얼만큼 말라 입을 수 있는 거지? 제 친구 중에 제일 마른 친구도 XX 스몰을 못 입을 것 같은데. 아 뒤 작아야지 입을 수 있구나. 당황스러웠어. 끝만했네? 다 봤다. 조금 아쉽네. 그래도 지나칠 수 없는 빠질 수 없는 탑 티셔츠 간단하게 한번 훑어볼게요. 벌써부터 나왔던 게 나와서 끝. 안 볼란다. 끝. 일단 이 귀걸이 너무 예뻤고 이거 살 거고 42만원이요 바로 훗날 비엘인데 드레스라 가지고 하나에 7만원 막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비싸졌어.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로 쇼핑을 해봤습니다. 체리들 어디 휴가 가는지 이런 거 댓글에다가 써주세요. 그리고 저는 이번에 여수를 가니까 혹시 여수 맛집 뭐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. 전라도 음식을 좋아하거든요. 옛날에 브레시랑 어릴 때 버스 타고 가봤는데 맛있었어요. 여수 삼거리 식당인가? 거기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게장을 먹었거든요. 진짜 맛있었어. 맛있는 집 추천해주세요. 여수와 전라도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다가 본인만 알고 있는 로컬 맛집을 소개해주세요. 그럼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안녕.